이번 시간에는 공망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망은 일진에서 찾죠. 일진에서 찾아가지고 해당 육친의 공망을 표시해야 됩니다. 자, 공망은 없는 것,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용신이 공망되면은 용신 자체가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사 불성하는 그런 거고, 공망에는 진공, 진짜 공망이 되는 거 하고, 가공, 공망은 공망인데 쓸 수 있는 걸 가공이라고 합니다. 순공은, 순공은, 자, 갑자순종에는, 갑자순종에는 뭐가 공망입니까? 순례가 공망이고 하는, 그걸 이제 찾는 게 순공이고, 도저공망이다. 도저공망은 아예 쓰지를 못하는 공망. 자,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진공은 휴수사절된 공망을 말하며 쓰지를 못하니 매사불승이다. 임묘월에 토가 진공이고 사오월에 금이 진공이고 신유월에 목이 진공이고 해자월에 화가 진공이다. 자, 가공은 공망된 효가 월지자와 같으면 공망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요거는 가짜 공망이라면 공망은 공망인데 쓸 수 있는 공망이 되는 겁니다. 순공은 일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도저 공망은 공망된 효가 생을 받지 못하고 극만 받아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공망을 말한다. 공망이 해공된다. 공망이 없어질 때는 공망된 자가 나타나면 바로 해공되는 것. 그래서 공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용신이 공망이다. 그런 것들면은 가공이 될때 공망된 자가 나타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공망이 되어 있더라도 공망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자, 공망효가 충되었을 때는 공망효로 보지 않습니다. 또 공망효를 일진이 중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망효를 일진이 파했을 때, 공망효가 동했을 때, 공망된 효가 왕할 때도 이거는 공망된 효라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공망효가 합세할 때, 합되었을 때, 삼합이나 육합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자, 공망효에 등사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그 육친이 불구자 아니면 질병이 있다. 자, 여자점에 오효간의 공망이면 독수공방이다. 여자점에 자, 오효가 있잖아요. 오효가 관, 남편의 자리는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오효간이 공망이면 남편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있더라도 밖에 나가서 없어졌다. 그죠? 그래서 나한테는 관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공망효가 음복된, 공망효에 음복된 체가 급살이면 처가 가출이다. 그런데 이제 공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인이 공망이야. 자, 복돼가지고, 재라고 합시다. 재고, 이건 손에 해당되죠. 공망이다. 공망되는 것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이게 없어졌죠, 그죠? 바로 이게 나와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만약에 이제 일진에서 예를 들어가 급살이 되었다. 그런 것도 이게 음복되어 있는데도 이 급살되어 버렸으니까 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출을 하거나 돈에 손재를 잇거나 그러는 거예요. 돈이 급살되어서 돈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처가 깨어지거나 아니면 돈이 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급살되면은. 그래서 공망되거나 또 일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공망이 아닌데 충이 되었다. 충이 되어도 이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도 이게 바로 음복된 걸쓸 수가 있고, 공망인 것 때문에 아예 날아가고 비신이 날아가고 없으니까 바로 음복된 걸쓸 수가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자, 부효가 공망이면은 자식과 별거하고 문제는 불생이다. 매매점이나 시험점에는 실력이 없죠. 그죠? 실력이 없어서 불합격하고 매매점에도 안 된다.
자, 복된 손효가 공망이면은 쓸모없는 자식. 자식이 없어졌다도 될 수 있죠. 자식이 아마 아파가지고 죽었거나, 그죠? 그게 또, 만약에 살아있는 것이면 쓸모없는 자식이죠. 필요없는 자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게으르고 무심하고 나태하고 그런 자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복된 효가 공망이고 급살이면 불구자나 병신 자식이다. 공망되고 급살 맞으면은 공망 그 자세 있으나 마나한 자식이죠. 그래서 불구자나 병신 자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태교가 공망이면은, 태교가 공망인 것이면 집이 붕 떠있죠, 그죠? 그래서 집안이 어렵고 재수 없다, 망한다, 재앙이다. 태교가 공망인 것이면은 빨리 이사를 가는 게 제일 좋지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허하기 때문에 공허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 없는 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재효가 공망이면은 자기 자신이 어때요? 게으르고 자신이 없다. 그리고 모든 하는 일 자체가 무력, 무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대인점에는 돌아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효가 공망인 것 같으면은 상대를 못 믿는다. 또 상대가 마음이 변한다, 그죠? 상대가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보고, 또 쉐응이 모두 공망이면은 서로 뜻이 안 맞죠, 그죠? 공망되어 가지고 합되어도 헛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안 이루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매매점이고 재수점이고 사업점이도 전부 다 일은 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쉐응이 모두 공망되고 합되면은 조금 전에 말했죠, 거짓 약속이죠, 그죠? 마음이 없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약속이 되는 거죠. 자, 부효가 공망이면 주관이 없고, 시험점에는 실력이 없어서 불합격하고, 또 문서가 허실문서지요. 문제 있는 문서. 부가 공망이 되면 굶어 죽은 조상이 있다고 했죠. 형효가 공망이면 도와줄 친구나 형제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변에 의논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내 주변에 경쟁자도 없고, 그죠? 또 사람이 형제나 친구가 없으니까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태교의 형이 공망되면 사는 집이 내 집이 아니다. 태교 공망 자체가 그렇겠죠. 자, 관효의 공망은 관직, 직장, 직업이 불길하다. 관이 공망이다 그러면은 직장이 날아갔다. 직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직장이 없고 여자는 상부해가지고 남편이 없어 과부가 되거나 남편을 빼앗기거나 남편이 또 있으면은 남편이 무력해가지고 직장도 없고, 예?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 재효가 공망이 같으면은 재수가 없거나 처가 없다. 상처나 이혼을 해가지고 이별을 했다, 그죠? 그럴 수 있을 거고, 또 재효가 공망인데 월파면은 이달 들어서 돈이 깨어지니까 돈 걱정이, 그죠? 이달 내는 돈 걱정이 계속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손효가 공망이면은 자식이 없다. 있어도 불효자다. 또 자식이 가출을 하거나, 그죠? 자식 걱정, 재수가 없고 약이 없다. 예를 들어가 병점에 손이 공망이다 하면 약을 써도 약효가 없어요. 관을 극하지 못하니까. 또 재의 원신이 돈줄이 끊어지고 손님이나 그래서가 없다. 손은 재를 생해주는, 재를 갖다주는 원신이죠, 그죠? 재의 원신이기 때문에 돈줄이 끊어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돈줄이, 다시 말하면 돈줄이 손님이잖아요.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이 요즘은 끊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